경기도 의정부 시민단체인 시민공감이 광복회 의정부지회와 함께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기념관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의정부 시민단체 시민공감 회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탐방에 나섰습니다. 광복회 의정부지회와 함께 시민공감의 평화통일분과와 미래세대분과가 기획한 의정부 미래세대 키움 프로젝트로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도 함께했습니다. 먼 길을 어른들과 함께한 어린이들의 눈은 호기심 가득한 모습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유관순 열사 생가와 교회를 둘러보고 기념관 해설사를 통해 듣는 독립군의 활약을 상상하며 104년 전에 우리 조상의 삶을 그려봅니다. 그 생가에 가서 그 옛날에는 막 모여서 몰래 얘기도 하고 그 작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하고 하면 잡히고 막 가서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좀 그래서 불쌍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마음을 다져보기도 합니다. 유관순은 그런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독립운동을 한 게 완전 멋졌어요.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소리로 꽉 차 있는 결의 집에서 만난 한시준 관장이 들려주는 짧은 역사 이야기는 아이들에겐 작은 불씨,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그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의식의 구치,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